3분만. 최근 가장 핫한 동물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푸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거주지인 에버랜드에서도 손에 꼽는 인기 스타로 알려져 있는데요.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사육사의 다리를 붙잡고 놀아달라 사정하던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. 기사를 통해서 최근 갑작스럽게 입덕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푸바오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푸바오의 가족관계부터 살펴볼까요? 최근 화제가 된 두 마리의 아기 판다를 푸바오가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두 마리의 아기 판다는 푸바오의 여동생들입니다. 세 자매의 부모님은 러바오와 아이바오로 2016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죠. 당시 외교부에선 두 판다에게 여권을 발급해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. 그리고 2020년 7월 두 판다 사이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새끼 판다가 바로 푸바오. 얼마 전 바뀐 만나이로 계산하면 두 살의 큰언니입니다. 푸바오라는 이름도 출생 100일을 맞아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이름인데요. 참고로 사육 중인 판다들은 100일쯤 이름을 짓는 게 관례라고 하고요.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. 근데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름은 한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지었을까요? 희귀동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에 따라 판다는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푸바오도 성체가 되는 만 4세, 즉 내년 7월쯤엔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. 이번엔 푸바오의 여동생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? 동생바오인 동바오, 생바오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각각 180g, 140g. 어머니인 아이바오의 몸무게가 120kg인 걸 감안하면 0.1%에 불과한 것인데요.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간의 경우 평균 59kg의 산모가 3.2kg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5.4% 정도는 됩니다. 사람보다 큰 덩치에서 신생아보다도 작은 아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? 현재까지 밝혀진 건 판다의 수정란이 출산 30일 전에야 착상하기 때문인데요. 자궁벽에 착상을 해야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공급받는 기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사람으로 따지면 40주가 아니라 28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같은 셈입니다. 판다의 새끼는 워낙 작고 연약해서 생존율도 낮지만 판다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 자체가 1년에 2-3일에 불과하다고 하니 정말 어렵게 세상에 나온 아이들인데요. 부디 무럭무럭 자라서 언니만큼이나 사랑스러운 판다들이 되면 좋겠네요. 3분만이었습니다.